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0월 2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서 적중이 4개밖에 안 나왔어요. 뭐 한 방 찍어 먹은 것도 있고 A급 중배당도 있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메인 승부 두 개가 1, 3착으로 아쉬움을 좀 남겼죠. 가장 아쉬웠던 게 한 개만 좀, 이건 배당이 좀 너무 좋아가지고 부산 4경주 메인이었죠. 부산 4경주 3번 노던 라이츠가 완전히 배당판의 백판이었고요. 9번마 청마 영웅도 백판이었습니다. 제가 메인승부 2번 금아오너를 놓고 3번 9번이 들어갔는데 2번 3번이 53배인가 그랬고 2번 9번이 60몇배인가 그랬어요. 야, 그 2번 금아오너가 다 와서 죽어요.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다 먹었다 그랬는데, 야, 이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배당이 커갖고. 자, 이경주의 제주 첫 번째 A급 승부 한방 들어가자. 1번 단디고를 놓고 들어가자 그랬는데요. 역시나 아나짜리 5번마 수호초 1번 5번 18.1배 복승식 17.9배 뭐 쌍복이 거의 18배 비슷하게 나왔고요. 7번 추임새 3복까지 해갖고 14.7배 A급 승부 중배당으로 짭짤하게 걸렸고, 자, 부산 A급 승부였죠. 3경주였습니다. 3번 패트리엇을 놓고 한방 찍어 먹자. 빨갱이들이 이놈저놈 많이 뚫렸습니다. 거꾸놈들 다 꺾었고, 7번 아델호랑이, 3번 7번, 거기에 1번 와이즈보이 3복, 18배 나왔죠. 쌍승식 7.4배, 복승식 5.6배, 3복승은 18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 7경주의 안득수기수의 7번 통쾌. 자, 현장에서 정확하게 또 여시같이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제가 어제 3번마 최고연주는 뺄 이유가 없다 그랬죠. 3번 7번 7번 3번 쌍승식은 26.8배 복승식 9배가 나왔습니다. 8.9배 완장으로 짭짤하게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요거를 승부처로 갔으면 상한가가 한방 나오는 건데 승부처가 아니라서 상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하여간 짭짤하게 9배짜리 완장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6경주에, 야, 이게 대길이 들어옵니다. 그 혼전에 7번 영광의 레전드, 2번 밀리언뱅크 뭐 받쳐갔는데요. 쌍승 13.7배, 복승 6.5배. 자, 아무튼 메인 승부 아까 부산 4경주가 좀 오늘 요거까지만 맞았어도 시원하게 한방 했을 건데, 그 외에도 뭐 3경주 제주 A급 1, 3착이죠. 5경주 메인승부 또 14.4배 1, 3착이고, 야, 이건 뭐 그 다음에 일반 경주에서도 또 1, 3착이 한 두 번 한 네 번 나왔어요. 네 번. 1, 3착이 이게 잘 되는 날은 완짱완짱으로 갖다 꽂아주는데, 아, 이거 안 되는 날은 그런 게 또 대가리가 부러지면서 아쉬움이 또 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토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2368텐, 2368텐, 제주가 34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6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22일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신청 좀 부탁드립사,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가 과천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2세 오픈인데요. 이번 경주가 혼전 접전입니다. 인기 마필들이 강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강대가리가 없는데요. 자, 이동화 기수로 바뀐 1번마 스포블레이드, 위드 디스팅션 자마. 예전에는 좀 뛰었는데 요새는 별로 그렇게 마필이 없고요. 아무튼 군대 제대하고 잘 뛰고 있는 이동화 기수, 1번 스포블레이드. 계속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고 한타 결정력 부족을 남기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에도 신영철 기수 인기 1위로 팔렸죠. 2번 막 크레이지 러브. 또다시 이번 경주도 팔리고 있는데요. 머스킨맨 자마. 제가 이 머스킨맨이 라온 시리즈 혈통이라 그랬죠. 자, 아무튼 라온 시리즈 혈통만큼 그렇게 쌈박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중하위권 그룹에서는 육군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3번마 파워풀 삭스라는 마필도 빅투아르 기수가 지금 3번 연장 타고 있어요. 이거 똥말 같으면 빅투아르가 안 타겠죠. 우리 양말 공장 사장님 김창식 마주의 삭스 시리즈 3번 파워풀 삭스가 있고, 자, 8번마 빅 스마트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연습 잘 받아놓고 이 데뷔 이제 3전차 가는데 직전 경주에 걸음이 좀 올라온 모습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9번마 천존캣, 10번마 마이웨이 이런 것도 직전 경주 전부 꾸역꾸역 3착으로 갖다 댔던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 11번마 파워풀 화성인데요. 요번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의 중심에 있을 놈은 바로 11번 파워풀 화성입니다. 11번 파워풀 화성. 자, 유승환 기수가 이제 세 번째 타고 있는데 분명히 기본 능력이 더 있는 놈인데요. 페더럴리스트 새끼인데, 덩어리도 좋습니다. 480kg대 마필이고요. 자, 요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인데, 첫 번째 A급 승부인데, 자, 이 스포블레이드가 현장에서 아마 최저배당으로 대가리 팔릴 수 있을 그런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고, 이동화 기수 탔고, 크레이지 러브도 좀 팔리죠. 파워풀 삭스도 만만치 않게 팔리고, 빅스마트, 천종캔, 마이웨이 다 팔리는데, 자, 파워풀 화성입니다. 제가 요번 달러박스 승부, 달러박스를 여러분들께 우리끼리 조철 스타일 징검다리 들어오신 분들께 보너스로, 서비스로 하나 오픈을 하는 대가리, 달러박스 대가리는 11번마 파워풀 화성입니다. 안쪽 게이트에 1번 스포블레이드에 아마 현장에서 조금 더 팔릴 수 있지만, 자, 11번마 파워풀 화성. 네, 직전 경주에 아쉬운 참착이었는데요. 자, 이제 경주 경험이 쌓이면서 조시가 쭉 올라왔습니다. 자, 외곽에서 슬금슬금 갖다 붙이면서 외곽 선입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래 걱정도 없는, 자, 11번마 파워풀 화성. 자, 1번마 스퍼블레이드가 팔리지만은 11번 파워풀 화성을 놓고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간다 공지 드리면서,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바로 과천 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안말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안아짜리 한 마리를 노리면서, 안아짜리 한 마리를 노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인기 대가리를 뒤로 돌리고 한방 노려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삼경주, 이게 왜또 육경주가 나왔나? 잠시만요. 이건 또 제주 삼경주고. 이걸 맨날 맞춰 놓는데도 이렇습니다, 이게. 자, 제주 삼경주인데요. 5번마 콰이어트 참이죠, 콰이어트 참. 2번마 시티 참도 있고, 그죠? 뭐, 참 시리즈인데, 자, 그중에서는 5번마 콰이어트 참이죠. 안토니오에서 다시 흐만식 기세로 바뀌었는데 뭐 최근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고 이마필은 이번에 이제 3착 승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승부가 물론 예견이 돼 있습니다만은 뭔가 이거 한타가 부족하죠. 그렇다고 5번마 콰이어트 참을 너 3착 승군 걸렸으니까 대가리 치고 올라가라 봐줄 이유도 없고 자, 그 와중에 약한 편성이라고 5번마 콰이어트 참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부처입니다. 자, 이거 5번마 콰이어트 참 한타 결정력 부족이다. 꾸준히 띄워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요거 콰이어트함을 뒤로 돌려놓고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자, 결론적으로 한 마리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우리 징검다리 회원님들, 자, 1번마 퍼펙트 타임에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다. 아마 이게 현장에서 인기 2위 팔리겠죠? 얘가 인기 1위 가고. 자, 대가리 팔리는 콰이어트 참보다는 1번마 퍼펙트 타임이 조건이 좋다. 기승기수도 박현우 기수에서 계속 박현우 기수가 탔었죠, 이거. 자, 요번에도 만약에 현우가 탔으면 대가리 놓기가 꺾어가죠. 그래도 나름대로 끈끈하게 이놈도 3착, 4착 착승권에 오고 갔는데요. 자, 준비도 잘했습니다. 1번 게이트 받았습니다. 거기에 선행 찬스까지도 잡았습니다. 다비드 기수. 발주도 좋죠? 다비드 기수. 자, 그래서 요번 승부처는 달러박스 또한번 메인 승부에 달러박스 공개합니다. 자, 1번마 퍼스트 타임을 놓고 5번마 콰이어트 참은 받쳐만 가고 아나짜리 한 방에 붙여서 중배당 한 방을 지져먹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결론은 두 번째 달러박스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는, 자, 조출의 징검다리, 자, 우리 회원님들께 도움되는 예상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삼경주도 오픈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요거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여러분들 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요번 경주 하나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얄짤없이 현장에서 야무지게 상한가 한방 지져 먹겠습니다. 자, 삼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이 과천 육경주예요. 과천 육경주 국산 오곤 1200 핸디캡. 자,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육경주 역시도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육경주 인기마 혼전 접전입니다. 뭐 배당판에 가도 이놈 저놈 다 팔리고 강대가리로 팔리는 마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요놈의 인기 순위가 많이 밀렸다. 배당판 인기 1위짜리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요번 육경주도. 자, 봅시다. 1번 마 클래식 스타죠. 클래식 스타. 역시나 오늘 이동화 기수가 1번 게이트 받고 지금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한 두세 개 됩니다. 그중 하나가 1번 마 클래식 스타인데, 직전 경주 선행 가가지고 따였습니다. 선행 가가지고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에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역시나 승근전 곧바로 들이대기는 좀 버거웠나 봅니다. 거기에 외곽 게이트 11번 받았고, 요번에 1번 게이트에 이동화 기수로 바꿔놨는데 좀더 야무진 걸음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직전 경기에 능력이 좀 되는 마필 같으면 들어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버티질 못했어요. 결론은 이놈은 선행으로 쏘고 나가면 요까지가 딱 한계로 보입니다. 이제 육군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직전 경주 물론 경주거리도 1300으로 늘었고 요번에는 1200으로 줄긴 했습니다마는 선행마들이 많아요. 자, 3번 말 럭키인디 있죠. 5번 화수분 있죠. 6번 베스트 팔콘 있죠. 8번 원평광야 있죠. 이거 1번 마 클래식 스타가 불안불안합니다. 자, 요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1번 마 클래식 스타가 역시나 현장에서는 대가리로 팔립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선행 가는 놈들이 대글대글 합니다. 물론 1번 클래식 스타도 있지만, 자, 3번 럭키 인디, 5번 화수분, 6번 베스트 팔콘, 8번 원평광야까지. 자, 이거 전부 일렬 횡대로 선행마들이 갔다 외곽으로 갖다 때리고 비빌 수가 있죠. 이 1번 마 클래식 스타가 1번 게이트 2점을 갖고 쭉 뻗어 나가면 대가리죠. 근데 이런 선행마들이 이렇게 많은 이런 편성에 1번 클래식 스타를 편하게 보내줄 그럴 기수들은 없다. 뭐 1번 클래식 스타 강한민이네 먹으라고 나머지 말들이 다 잡아줄 일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자 따라가도 되는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한 마리 조철의 달러 박스. 자, 오늘 세 번째 달러 박스가 숨어 있는 자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요 과천 육경주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후차권에 1번 클래식 스타 안고 가지만 다른 놈 아나짜리에 붙여서 중배당 한 방, 완짱으로 노리는 경주가 바로 과천 육경주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 마 클래식 스타가 아닌 아나짜리를 한 마리 노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육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천 팔경주예요. 네, 혼합 3군 1800. 장거리 별정 B형 레이팅 65점까지. 자, 팔경주입니다. 자, 오전장 3개 승부처는 달러박스 승부처였고,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팔경주. 요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인데요. 자, 바로 3번 마 사려니 퍼스트. 14조 이신영 마방에 밥벌이죠, 밥벌이. 최근에 얘가 우승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대가리 상금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화려한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마필은 아니지만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3번 마 사려니 퍼스트. 거기에 박우르니가 자가용으로 이제 딱 앉았습니다. 자, 3번 마 사려니 퍼스트가 강세를 보이고, 사려니 퍼스트가 다시 한번 앞선 전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개를 맞았습니다. 비록 승분전을 맡기는 했습니다만은 부담중량도 1kg밖에 안 떨어뜨려졌어요. 자, 혼합 3군에 그렇게 센 놈이 없기 때문에, 자, 요 3번 마 사려니 퍼스트는 대가리고, 자, 나머지 마필들, 3번 사려니 퍼스트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이 이놈 저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요런 거 조철이 좋아하죠. 자, 뭐, 자를 거쫙 자르고, 노릴 거한 마리 땅 하고, 아나짜리 찢어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짭짤한 배당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8경주. 3번만 사려니 퍼스트를 놓고요. 정리할 놈들 싹 정리를 하고, 자를 놈들 자르고, 막권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3번 사려니 퍼스트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마지막 과천 10경주입니다. 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요거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 불안합니다. 인기 대가리가 불안해서 여러분들께 노려드릴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는데요. 자, 요 위에 10번마 PNS 럭키. 제가 PNS라고만 적어놨는데, PNS 럭키가 아마 인기 1이고, 안쪽에 문정균이의 1번 거센 돌풍이 최저 배당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그 뒤에다가 X표, 각개표 두 개를 해놨죠. 우리 막권에 10번 1번, 대끼리 막권은 없다. 자, 이 문정균이가 오랜만에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1번 마 거센 돌풍. 연투가 찝찝해 보이죠. 직전 경주 이빠이 같고. 뭐, 문정균 기수가 연투하는 그림 별로, 그림이 안 나오죠. 그죠? 조건은 좋아졌어요. 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쏠수 있고. 자, 10번 마 PNS 럭키입니다. 자, 요 놈도 직전 경주에 다빈이가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모래 안 맞고, 선행 가는 놈 2, 3번에 딱 붙어가지고. 자, 요번 경주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습니다. 다빈이가 잘 탔었는데 얘를 또
아연이로 바꿔놨습니다. 2kg 조금 더 내리고 싶어서. 그죠? 자, 아연이보다는 다비니가 낫죠. 자, 10번마 PNS 럭키와 1번 거센 돌풍. 이두 마리 말고도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더글더글합니다.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더글더글한데. 자, 10번마 PNS 럭키, 이준철 마방, 1번마 거센 돌풍, 최상식 마방. 자, 얘네 둘이 1번 선행 가고, 10번 2번배 묶고, 땡땡 묶는 그런 그림, 별로 그림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또한 놈을 찾아냈습니다. 역시나 따라가면서 선추입 전개를 할 놈, 선추입 전개할 놈, 요놈이 대가리다, 요놈이. 요놈이 대가리인데 덜 팔려요. 요놈이 대가리인데 덜 팔려. 때려야죠. 자, 1번, 10번, 백길이 맞고는 단돈 10원도 안 산다. 말씀을 드리고, 한 마리 좀,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또한 마리 해드리면, 자, 요 3번만 마이티 선샤인이라는 마필, 김태훈이가 타갖고 지금 안 팔려요. 자, 직전 경주에 방구를 꼈습니다. 얘가 발주가 안 좋았었는데, 그죠? 전부 바닥에서 놀고 바닥에서 끝났는데, 직전 경주에 4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퉁 하고 나오더니 그대로 3착으로 갖다 묻혔어요. 자, 이번 경주도, 자, 이 3번마 마이티 선샤인. 안 팔리죠? 마이티 선샤인 안 팔리죠? 직전에 방구 꼈다. 자, 대가리는 아니지만은,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에 붙여서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권 중에 하나가 3번만 마이티 선샤인이다. 요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1번 거센 돌풍, 10번 PNS 럭키, 1번, 10번, 백길이 맞건 너나 사세요. 자, 우리는 1번, 10번 맞건 안 사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멋지게 마무리 상한가 한방 때리면서, 자, 내일 1호 경마를 맞겠습니다. 자, 과천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이제 제주 경마가 3경주, 4경주, 7경주죠.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와 7경주고요. 이번 토요일 제주 경마 또 재밌게 조철이 여러분들께 한방, 어저께 통쾌라는 마필을 통쾌하게 한방 때려드렸죠. 안덕수 기수의 통쾌 계속 빼가다가,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완짱으로 9배, 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한방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제주 경마 한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조철스타일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하나씩들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자, 제주 경마 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나 오늘 제주경마도 달랍박스로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승부처. 자, 이 1번마 황금노죠, 황금노.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서 한풀 꺾였다. 이번 경주 또 대가리 팔립니다. 이게 5군 올라와서 한번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았는데 최근 2번 경주 뭐 10번 게이트, 9번 게이트, 자 심광선, 김홍건 얘네들이 탔었는데 부담 중량이 7kg가 올라갔어요. 야, 레이팅이 이제 40점에서 25점으로 내려왔다 이거죠. 거기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출하에 갈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1번 황금로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뭐 현장에서도 황금로 대가리예요. 황금로 대가리. 그래서 요것도 승부가 들어간다. 1번마 황금로가 왜 불안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번마 황금로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마필이 팔리는 극도의 혼정 경주입니다. 자, 원래 이런 혼정 경주는 조철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혼정 경주는. 하지만 노리는 마필이 있는 혼정 경주는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1번마 황금로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인기 1위로 보고, 자, 여러분들께 한 마리 또 서비스 드릴 만한 마필은, 자, 바로 이 9번마 청마보배입니다. 9번마 청마보배는, 비록 부담 중량 58kg지만, 직전 경주도 달고 뛰었고,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이었죠. 아쉬운 3착. 조금 추입이 늦었어요. 장우성이가 탄 것보다는, 오늘도 김준호 기수가 배당을 몇개 냈었죠. 금요경마에서 김준호가 더 낫다 등짝이. 자, 추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9번마 청마보배는 관심권의 마필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번마 황금로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은 뒤로 돌리거나 아예 꺾어 갈 수도 있겠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번 제주 3경주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1번마 황금로를 좀 불안하게 보는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추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제주 현장에서는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두 개가 남았는데요.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자, 제주마 4등급인데요. 자, 제주마 5등급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 믿을 만한 대가리가 한놈 있기 때문에 대가리를 놓고 마권을 압축해서 찍어먹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바로 3번마 한라왕자인데요. 레이팅 25점에서 레이팅 40점으로 이제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휴양 갔다 와가지고 능검 잘 봤고 직전 경주 대가리 팔렸는데 뭐 대가리 팔릴 만큼 전현준 기수가 깔끔하게 해결을 했는데요. 자, 부담 중량도 이상 없죠. 3번마 한라왕자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 상당히 많죠. 자, 1번마 성공스타. 1번마 성공스타. 10월 1일 경주에 출주 취소가 됐었죠. 상태 아무런 이상 없고 1번 게이트. 곽영남이 끈끈하게 선입전개 붙여서 올수 있는 마필이고, 2번마 세계전설 역시도 강수환 기수 직전에 아쉬운 4착으로 밀렸는데
너무 느렸어요. 너무 늦었어요. 한 템포 빠르게 이번에는 전개를 붙일 것 같은데요. 전전경주에 어떻게 뛰었는지 분명히 강수환 기수가 똑똑한 기수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5번마 와일드송. 자, 안득수에서 문현진이 카드로 바뀌었는데요. 직전 경주는 와일드송. 경주 전개가 잘 풀렸어요. 히든카드가 갈고 나가면서 와일드송이 바로 붙여줄 자리를 만들어줬었죠. 자, 5번마 와일드송이 있고 거기에 7번 쾌소광우. 장우성이에서 박성광이로 바뀌면서 요것도 좀 꿀럭꿀럭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직은 좀 짧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7번마 쾌속황후. 자, 이거는 현장에서 컨디션 좀 봐야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8번마 돼지스타입니다. 자, 직전에 소연이가 아무 생각 없이 타다가 끌려올 뻔했어요. 8번마 돼지스타. 자, 좌윤철 조교사는 제가 그랬죠. 좌윤철 조교사는 이 여자 기수 여자애들을 잘 태워줍니다. 제가 우리 목장에 놀러 오셨을 때 한 두어 번 뵀다 그랬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상당히 양반이에요. 양반. 말 훈련 뭐 이런 거 본인이 다 솔선수범해 갖고 하시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11조 좋은 성적이 있으라고 응원도 좀 해야 하는 그런 마방인데요. 자, 8번마 데이지스타가 직전 경주에 가능성을 좀 보였다. 네, 상대적으로 문현진이의 5번마 와일드송이 조금 더 인기가 실리겠지만 나머지 마필들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요 딱 때리고 박치기 두 방. 제주 메인 승부는요. 제주 메인 승부는 오늘 과천 메인 승부는 달러 박스가 많았죠. 제주 메인 승부는 찍어먹기 완짱. 찍어먹기 완짱. 자, 요렇게 어려운 경주 아니고 쉬운 경주로 골랐습니다. 단 강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웬만한 경우는요 컴백왕은 아니지만 때리고 받치기 두 방, 물론 단통이문은 가장 좋죠. 단통이문. 하지만 단통으로 객기 부리다가 나가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환수가 나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때리고 받치기 자, 두 방으로 메인 승부. 자, 3번마 한라왕자는 대가리다. 한라왕자는 대가리다. 요 놈을 놓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4경주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배팅, 좀 빠따 좀 세신 분들은 분명히 한구라 찍어먹기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4경주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니까요.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승부처 제주 7경주입니다. 자, 행운의 럭키 7 제주 7경주. 자, 이제 1등급이에요. 제주마 1등급 1200 핸디캡. 자, 1등급은 1.5군이죠. 레이팅 120점까지. 1등급에는 레이팅 200점까지가 들어가야 A급 마필들이 다 나오는데 뭐 중위권에 있는 마필들도 이제 걸음이 늘어가는 마필들도 있고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흥미진진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역시도 4경주와 마찬가지로 아까 4경주 대가리 놓고 때리고 받치기로 간다 그랬죠. 자, 이번 7경주 역시도 자, 이 5번마 대왕조라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또 전현준이에요. 자, 이번에는 60kg.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걸음발에 여유가 많은 그런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5번마 대왕조 대가리 놓고요. 이게 제주 경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경마 보면은 이 인기 1위 대가리에 붙여서 인기 2위 대길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자, 이것도 인기 1위, 5위, 인기 1위, 9위, 그죠? 인기 2위, 3위, 바로 위에도 인기 1위, 5위. 이 대길이 막권이라는 게 그만큼 맞추기가 힘든 겁니다. 제 일감으로 배당판에 PDF 보이는 대로 오두마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대길이 마번이 많이 부러진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사전 인기도를 보는 이유가 아, 이게 현장에서 어떤 놈이 최저 배당으로 팔리겠구나. 조철이는 딴 놈을 보는데 배당판에서는 엄한 놈이 최저 배당으로 간다. 그럴 때 승부 들어가는 거죠. 남들이 조철은 세게 보는데 남들이 잘안 봐. 그것도 승부고. 조철은 약하게 보는데 남들은 세게 봐. 그런 것도 승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전 인기도를 잘 이용을 해서 먹어야지. 사전 인기도에 거꾸로 엮여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번 칠경주도. 자, 이 5번마 대왕조는 강대가리입니다. 부담 중량이 뭐 있거나 말거나. 다른 마필들이 거의 한수 아래 마필들로 보이기 때문에. 아, 이 설명을 좀더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목이 완전히 갔네요. 아, 지금 목이 너무 가가지고 칠경주를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약식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칠경주는 이 5번마 대왕조가 대가리고요. 대왕조에 붙여서 정리할 놈들이 꽤 많습니다. 인기 마필들 정리할 놈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정리할 놈들 다 정리해서 역시나 요번 경주도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도 예측권 20장. 자, 4경주하고 7경주 두 개가 승부 패턴이 비슷합니다. 4경주, 7경주, 제주경마 상한가 꼭 한번 때려낼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습니다. 자 내일 들어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승부처 과천 2, 3, 6, 8, 10 제주 3경주, 4경주, 7경주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3경주, 6경주, 10경주, 제주가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22일 토요 경마, 오늘 금요 경마에서 후끈후끈한 배당, 아쉽게 1-3착으로 물러난 거, 요거 내일 토요 경마에서 야물게 한번 찍어 먹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바로바로 입금 좀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꼭 성함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 넣어놓고 아무 사인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어느 번호로 보내드리라고?
입금하신 다음에 꼭 기존 회원님들도 가능하면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을 좀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토요경마 내일 현장에서 좀 더 좋은 예상으로 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